중국에 엄청난 물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이 환경재앙이 깎아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드디어 100년 만에 홍수가 일어났네요. 가히 역대급입니다. 광둥성을 포함해 중국 남부에 폭우가 닥쳐 곳곳이 물난리인데요. 거의 모든 지역에 피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홍수로 1억 2천만 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국의 발전된 모습만 영상으로 보여주니 그렇지 중국 내륙 시골로 들어가면 거의 한국 60년대입니다. 도시의 배수체계가 제대로 돼 있을 리 없고 수천 년 그렇게 살아왔듯이 넉넉히 바라보는 수밖에 없죠. 중국은 너무 대도시 위주로 성장을 하고 타지역의 발전은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농민공들이 우르르 도시의 공장으로 나가서 노인과 아이들만 사는 곳도 많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없이 난개발로 이루어진 곳들이 많으므로 산사태가 여기저기 발생해 사망자가 많은 이유죠. 또한 지반이 물러서 침수시 붕괴하는 건물도 많고요. 아수라장이죠. 지구온난화와 함께 환경보호를 등한시하고 초고속 성장을 한 중국에 닥칠 환경재앙은 이제 시작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전국에 홍수, 고온, 가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상 누각이란 말 있죠? 곧 무너질 화려한 정각을 요란하게 지을 줄만 알았지 차근차근 내실을 이루지 못한 결과죠. 다른 나라의 시행착오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했죠. 중국은 경제성장은 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은 확실히 피폐해질 것이 뻔하며 소수 엘리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긴 불가능하죠. 민주화 없는 발전은 허구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런대로 잘 해왔으나 갑자기 무능과 완력으로 무장한 듣보잡 서울대 검찰 카르텔이 나타나 중국의 중앙집권적 폭력 집단처럼 나라를 만들고 있죠. 결국 민의가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 그 어떤 사회도 마지막에는 문제가 폭발하게 돼 있죠. 마누라의 범죄를 감싸는 건 봉건국가죠. 하루속히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해요.